너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매일 엉터리 가짜뉴스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주사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태극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 관심 갖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내가 무슨 입장을 밝혀? 숙대 입구역에 있는 3일교회 담임 목사 송태근의 문제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송 목사는 좌익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동안 초청 강사를 보면 송태근 목사는 좌익이 맞습니다. 이슬람 전문가와 불교 스님을 교회에서 강연시킨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를 데리고 와서 2014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의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고 동성애, 동성혼,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김군주까지 데리고 와서 3일교회에서 버젓이 강연을 허락했습니다. 우선 김기성 목사의 문제점은 기독교 외에 구원이 있다는 NCCK에 가서 당당하게 강의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청파교회에서 이슬람교 사무총장인 이희수 교수를 데리고 와서 강의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슬람 사무총장을 데리고 와서 강의시킬 생각을 합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법스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의까지 시킨 인물이 김기석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극좌입니다. 4대강 지키기 연합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광우병 선동까지 앞장서는 인물이 김기석입니다. 이런 정신나간 자를 데리고 와서 설교시킨 인물이 바로 3일교회 송태근 목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근주입니다. 김근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라는 서적과 뉴스엔듀이 자담회 등을 통해 공공연히 나는 절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처럼 김근주는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고 비성경적 신학 강의를 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리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 반동성애 정책을 확립해달라는 헌의가 쏟아졌고 2019년 9월 26일 넷째 날 오후 동성애 관련 헌의가 모두 이견 없이 통과되어 예장 합동 교단 교회 강의 금지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태근 목사는 분별력 없이 2018년 11월 4일 가을밤 말씀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라는 주제로 3일교회에서 강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3일교회에 와서 강의한 사람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북한 다녀온 손봉호, 종북주의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최초로까지 데리고 와서 강연을 시켰습니다. 최초로는 2005년 1월 1일 아내와 함께 방북을 했던 인물입니다. 최초로가 하는 마을의 식사 기도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하늘과 흙과 벌레 등에게만 감사하고 예배 때 찬송이 아닌 민중가요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심각한 자를 데리고 와서 강연을 시킨 곳이 송태근 담임 목사가 있는 3일교회입니다. 최근에 김근주가 협동 목사로 있는 일산은혜교회가 탈퇴당했습니다.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경기 북로의 소속입니다. 일산은혜교회는 보수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페미니즘과 관련 자유주의 신학적 해석으로 논란이 있는 김근주 씨를 협동 목사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동 목사를 세울 때도 노예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 일산은혜교회는 노예의 허락이 없이 교회에 심으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로에는 김근주 사임 공고와 함께 해당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성 목사에 대해서도 사임 공고를 했습니다. 이는 총회가 기존에 결의한 바 내용을 근거로 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탈퇴하였습니다. 동성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동성애 확산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합신교단과 노회에서 이러한 어이가 없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산은혜교회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산은혜교회 은퇴 목사인 강경민 목사는 해당 교회 주보에 노예가 왜?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총회나 노예가 개인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수호를 위해 하나님께 대등한 권위를 부여받은 독립적 치리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지교회를 수하기관 다루듯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총회나 노예는 지교회를 지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교회의 신학적 판단과 목회적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노예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며 경기 북로에는 그 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산은혜교회 목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신학적 판단과 목회적 특성이 틀렸는데 뭘 존중합니까? 당신의 신학적 판단은 존중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었으면 김근주를 협동 목사로 허락했겠습니까? 이런 인간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이 더러워졌고 싸구려가 되었으며 성도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합신교단 조사위원과 시찰 회원들은 성경적인 근거 하에 결정을 했고 총회에서는 결의한 바가 있기에 성경에 근거한 총회의 결의에 의거해서 교회에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입니다. 3일교회 송태근, 은혜교회 강경민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김근주라는 퀴어 젠더 이념을 가르치는 반성경적 인간을 데리고 와서 강의시켰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 걸 보면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봅니다.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하게 얼굴 내밀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목사라고 불러주기도 싫습니다. 이상입니다.